스콘도 요즘엔 생지가 나오길래 한번 사봤어요. 일요일 아침 브런치는 스콘을 먹겠습니다. 스콘 생지는 이렇게 되게 크네요. 납작하고 커요. 이거 180도에 한 11분 정도 돌리면 된다고 합니다. 저기 how to cut dragon fruit? 책상 잠깐 사야 될 것 같아서 이케아에 왔습니다. 이미 살 게 정해져 있어서 그냥 다 스킵하고. 와 저기 here. Greg also nice. This is like square type, not round. It's different design. What do you mean? Oh. 찾았어요. 제가 사려고 했던 책상. 근데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깊이가 깊긴 하구나, 딴 책상에 비해서. 모니터를 하나 더 놓을 거니까. I'm so sorry. 이제 콜렉트하러 갑니다. 어. 책상 패드 살까 말까 고민되네. 여기에서 okay, thank you. 찾아가면 돼요. 일단 책상 두 개를 놨고 정리해야 되겠네. 엄청 지저분. 집 앞에 이렇게 모델 하우스 쇼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보려고요. 싱가포르 새로 짓는 집들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Okay. Shop. Okay. And down here there's different garden. 여기 짐이 있고 펑션 룸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방 두 개에 조그만 스터디 하나 붙어 있는 유닛부터 보여준대요. And look at the rack. Okay, the shelving. This one. Yeah. 이게 방 3개짜리 거의 35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애플워치가 도착했습니다.
이게 제 친구가 한 세 달 정도 전에 한국에서 보내준 앞치마인데 오늘 드디어 한번 입고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입는 거네. 친한 동생이 초당 옥수수를 많이 샀다면서 갖다 줬어요. 이걸로 오늘 마약 옥수수를 만들 겁니다. 완성! 이렇게 나무젓가락도 꼽아줘봤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도? 근데 포저 햄비한. 괜찮아. 옥수수가 맛있으니까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 달 만에 집 앞 반경 500m 이상으로 외출을 합니다. 거의 락다운 된 이후로 외출도 안 하고 메이크업도 안 하다가 이제 나간다니까 신나가지고 지금 풀 메이크업을 했어요. 공원 가는 건데. 화장도 안 하다가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오늘 갈 장소는 보테닉 공원입니다. 싱가포르 보테닉 가든이에요. 너무 더워서 낮 시간은 피했고요. 조금 해가 진 6시쯤 되는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온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비가 와요. 다시 갑니다.